네, 안녕하십니까. 혼 쉐이브입니다. 오늘의 비누는 웨스코스 쉐이빙의 비누죠. 진가리맨과 협업해서 콜라보 만든 웨스코스 쉐이빙의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비누죠. The Soloist. 메이슨 마틴 마젤라의 그 재즈 클럽이라는 그 유명한 향수를 인포마주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주 재료가 핑크 페퍼와 럼과 토바코, 이렇게 스파이시한 그런 향과 함께, 그, 부지한 럼, 그리고 토바코, 또 재즈 클럽에 들어갔을 때 그런 스모키 하면서, 딤 라이트, 좀 그런 어두운 담배 연기, 뭐, 럼, 이런 트럼펫 같은, 뭐, 재즈 음악, 이 그런 분위기를 요새했다고 하는데 한번 연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기는 립 트위그 로즈 골드 마감이죠, 피니시죠. 네, 보스워드 반 잘라서 보스워드 연도날 세 번째 상황입니다. 브러쉬는 역시 웨스코스 쉐이빙의 투톤 컬러 블루 화이트 26mm, 26mm 인저머죠, 신세틱 블루 컬러. 돌고래 연결하겠습니다. 진가리맨과 콜라보로 웨스코스 쉐이빙에서 발매되는데요. 셀보 베이스는 빕 탈로 베이스죠. 프리 쉐이브는 역시 피닉스 아티산 구트먼스의 언센티드 프리쉐이브 속으로 올라가죠. 향이 아주 그윽한 그런 럼의 스윗한 그런 향도 있고 스파이시하면서 토박고 향이 나는 그런 향이 난다고. 네, 그러면 레딩한 거를 또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그런 좀 신사다운 그런 향이네요. 핑크페퍼도 그렇게 강하게 스파이시하진 않고 럼의 그런 스윗한 그럼 특유의 달달 스윗하면서 네, 토바코 향이 적절히 절묘하게 조화된 그런 향이네요. 레더링도 이렇게 멋지게 잘된걸볼수 있습니다. 립 트위거, 이 받침대 스탠드가 15달러인데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잘 서기 때문에 굳이 15달러 뭐 같이 세트로 있으면 보기는 좋겠지만 굳이 안 구해도 되겠다라는 제가 사용해 본 느낌입니다. 네, 자 그러면 립 트위그 싱글 엣지 레이저 위드 그레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날 그 연도기하고 느낌이 사용 느낌이 좀 비슷한데 이 헤드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싣지 말고 살짝 얹어서 이렇게 다른 데로 비누 거품을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립트위그 처음에는 좀 무게 이런 중심이 좀 적응이 안 됐어요. 힘을 좀 누르다 보니까 여기는 무게가 있고 여기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몇번 비기도 하고 그런데 자좀 익숙해지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긁으니까 편리함수 하고 마일드함수도 에피션트한 효율적인 그런 면도인 것 같습니다.
네, 1차 필수 끝났습니다. 2차 도포 하겠습니다. 레드 길은 진가리맨의 세고 베이스, 탈러 베이스 때문에 아주 쉽게 스털링 비누처럼 레드 실도 좋고 두텁게 예, 도포가 되네요. 향이 그윽합니다. 좋습니다. 뭐 한쪽이 지나치게 뭐 토박거리 담배 향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달달 그윽한 그 재즈 바에 들어갔을 때 자욱한 스모키한 향기 속에 재즈 연주가 흘러나오는 토박고 향도 나고 그죠? 시가 같은 예, 크로스그레인이 들어가죠. 목 부분은 좀 사선으로 립 트위그의 면도기는 일반 D 블레이드를 반 잘라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아캄스 레이즈나 레이즈나 호크 V3나 블랙랜드의 벡터 같이 따로 그 아티스트 클럽 싱글엣이 좀 더 넓은 좀 비싼 면도날 따로 안 구입해도 되죠. 네, 세컨드 패스 끝났습니다. 레지듀얼 슬리크니스 이렇게 세수 렌스 업을 하고 난 뒤에도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이 좋네요. 향이 참 향도 다 좋습니다. 상당히 제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또 샘플 따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전은 파고 보였지만 이런 좀 토바코 향수 무지한 이런 향을 잡거든요. 제가 메이슨 마틴 마젤라 재즈 클럽 향수를 직접 시향을 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명성은 잘 알죠. 예, 유명한 가을 겨울 향수죠. 돌첸 가바나 예, D1 EDT EDP 아, 그하고도 좀 비슷해. 토바코 성분 때문에 좀 비슷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는데, 약간 조금 부지하면서 토바코, 또 핑크 페퍼의 스파이시한 그런 향들이 적절히 잘 조화를 해준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웨스코스 리빙에 그동안 항상 있었는데 비누가 매진이 됐는데, 곧 재입고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웨스코 세이빙 코스트 그 사이트에서만 판매를 하거든요. 진가리맨과 협업해서 그래서 제목에도 웨스코 세이빙에게 붙여있죠. 네, 마지막으로 어게인스트 그레인이 해보도록 있습니다. 은닉이 하나 생겼네요. 아까 두 번째 하면서 좀 힘 조절이 장난 좀 이루고
여기 가볍기 때문에. 립트위그는 여성들도 이렇게 겨드랑이 털이나 다리에, 레그에 털을 제거하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말을 담으셔. 아주 효율적으로 잘 밀리는데, 지나치게 힘을 누르거나, 오버쉐이빙 하다 보면, 갖고 있는 일이 한번 생겨주겠습니다. 알룸 스틱에서 부러져서, 얼룸 블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번 얘기 있었죠? 조금 닦은 거죠. 오버쉐이빙 하다 보면, 이렇게 얼룸 반응이 따끔따끔 할 수 있죠? 오버쉐이빙, 그러니까 한번 밀었던 데를 자꾸 여러 번 빡빡 밀려보면 살결이 나가기 때문에 따끔따끔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소금 성분이기 때문에 소독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지혈 효과, 항균 효과. 네, 린스 오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매끌매끌 BBS 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베이비 버스무스, 애기 궁둥이처럼 매끌매끌한. 네, F-shaped 페이셜 톤으로 위치 에이즐 성분, 세이에즈 위치 에이즐의 로즈 페탈로 하도록 하죠. 스플래시로는 매칭 스페이스 스플래시죠. 웨스코 쉐이빙, 진가리, 맨 콜라보한 더 솔로이스트. 색깔이 흰색인데 향이 그 크리미 밀키 크리미한 밀키스 마실 때 그런 향이 먼저 쳐진 향이 그렇네요. 밀키 크리미한 달달한가 스윗한 향이 참 좋습니다. 알코올 버닝은 좀 덜한 것 같고 향은 참 스윗하면서 밀키 크리미한 그런 향이 참 좋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니베아 맨 센스티브 수딩 포세이 밤. 네, 오늘의 용도 진가리맨과 웨스코 쉐이빙이 콜라보해서 웨스코 쉐이빙에서만 발매되는 The Soloist 재즈 연주자 모습의 이런 그림도 라벨도 참 멋진데요. 세고 베이스, 그러니까 동물성 탈로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핑크 페퍼와 럼 그리고 토바코, 이 세 가지 향이 좀 스파이시하면서 스윗한 그런 럼 향과 토바코 향에서 이제 재즈 클럽에 들어갔을 때 스모키한 또 그런 희미한 등불 아래 재즈 연주가 흘러나오는 좀 토바코 향도 있고, 그죠? 네, 그런 좀 묘사인데 적절하게 중후하면서 적절하게 잘 조화된 하나가 또 돌출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약간 스윗 크리미하면서도 토바코의 향, 네, 그런 향들이 이제 메이슨 마틴 마젤라의 재즈 클럽 그 향수를 오마주한 그런 분으로서 가을 겨울에 참 어울리는, 제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건데 그렇게 기대에 실망되지 않고 마음에 드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레더 질도 참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립트위그, 면도기, 로즈 골드, 피니시드인데, 여기 버스워드, 면도날을 반 잘라서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사용했습니다. 여기 한 군데 생겼는데, 그 외에는 깔끔하게 베이비 버스미션 그런 면도였습니다. BBS, 그리고 블루 컬러 더기볼, 그리고 웨스코 쉐이빙의 기초 브러쉬죠. 26mm 인조모 블루 화이트 투톤 컬러 네, 핸들을 네, 면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저는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마다 주관적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